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절개상으로는 한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일수도 역대급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돼 9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대구 도심.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려보고 시원한 음료도 마셔보지만 더위를 떨치기엔 역부족입니다. 8월 둘째 주 정도 되면 날씨가 좀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난히 더워요. 더워서 진짜 양산 없이는 못 걸을 것 다닐 정도로.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이 됩니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일 수는 올여름 평균 13.1일로 1973년 기상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도 25.4일로 역대 다섯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 걸까? 전문가들은 바닷물 온도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서태평양 해역에 고수온이 형성됐고 그곳에서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예년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고온다습한 해양으로부터 공기가 올라오니까 예년에 비해서 특히 습도가 높고.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돼 9월에도 폭염이나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가오는 9월의 평균 기온도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9월 초순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이른다고 밝혀 당분간 이례적인 무더위와 씨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